책에 있는 머그컵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이번엔 등산용 머그컵이죠. 탑뷰에 크리에이트 지오메트리 실린더를 그립니다. 자, 이렇게 그려주시는데요. 값을 한번 지정해 보시면 라디우스 40, 위드스 80, 하이트 80, 높이, 하이트 세그먼트는 5, 탑 세그먼트를 2를 줬어요. 자, 여기서 퍼스펙티브를 보시게 되면 이렇게 두 번에 걸쳐서 면이 생성되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사이즈로 12가 아니라 11을 줬습니다. 이렇게 해주면 우리가 15도를 돌려주지 않아도 돼요. 자, 완성하신 거를 살펴보시면 이렇게 이쪽 면이 한쪽 부분이 정확하게 수직을 이루고 있는 걸 살펴볼 수 있죠. 자, 모디파이에서 에디트 메쉬를 이번엔 해보겠습니다. 에디트 메쉬, 서브 셀렉트 폴리건으로요. 자, 보시죠. 프론트 뷰에서 요 면들을 선택하시고 스케일 툴로 Y축으로 찡 늘려줬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이제 마찬가지로 탑뷰에서 이번에는 가운데 면을 한번 프론트 뷰에서 바닥면을 약간 돌출시켜볼까요? 자, 여기죠. 아랫부분에 여기 이렇게 퍼스펙티브를 봐보시면 요 부분입니다. 익스트루드를 살짝 주겠습니다. 3만 줄게요. 3 엔터. 자, 이제 탑뷰에서요. 사각형의 모양으로 셀렉트를 잡는 것이 아니라 원형 형태로 셀렉트를 잡으면서 선택만 하겠다라는 선택 툴로 가운데에서부터 선택 모양을 잡습니다. 이때 아랫면은 선택에서 제외할 거니까요. 다시 사각형 선택 모양으로 되돌아가셔서 Alt키를 누르고 프론트 뷰에서 이렇게 아랫부분을 제외했더니 아래면이 삭제가 됐어요. 그리고 탑뷰에 되돌아오셔서 자, 스케일 툴로 얘를 XY로 이렇게 넓혀주겠습니다. 여기가 이제 머그컵의 두께가 형성될 부분이에요. 이제요, 익스트루드를 한번 진행해 볼까요? 익스트루드 옆에 버튼에다가 아래로 마이너스 75. 자, 아래로 이렇게 내려가셨습니까? 한 번 더 내려갑니다. 마이너스 3. 자, 면이 두 번에 걸쳐서 이렇게 내려가 줘야지만 끝부분을 면이 생성됐기 때문에 터보 스무스를 줬을 때 부드럽게 진행이 되는 걸 살펴볼 수 있고요. 자, 이제 프론트 뷰에서 다시 윗면. 자, 여기입니다. 자, 여기죠, 여기. 두께가 되는 면. 요 부분을 익스트루드를 주겠습니다. 위로 3 주겠어요. 그리고 그게 그대로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서 탑뷰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자, 스케일 툴로요. XY로 약간 벌려줬어요. 이제 손잡이 부분을 완성해 보려고 합니다. 자, 여기 면을 이렇게 선택하면 요 면이 선택됐습니까? 진행을 해볼까요? 익스트루드에 10의 값을 줬고요. 이 상태에서 프론트 뷰에서 로테이트 마우스 오른쪽 버튼 Z축으로 45도 한 번 더 익스트루드 주겠습니다. 10 주시고요. Z축으로 45도 같은 형태로 반대쪽에 있는 면도 이렇게 선택을 잡습니다. 여기가 선택된 걸 살펴볼 수 있죠. 익스트루드 옆에 수치값을 10 주시고 Z축으로 이번엔 거꾸로 되니까 마이너스 45도 항상 각도는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아가는데 지금은 시계 방향으로 돌아갔으니까 마이너스 값을 준 거예요. 다시 한번 익스트루드를 10 주십니다. 그리고 Z축으로 마이너스 45도를 한 번 더 줬어요. 자, 이제 자, 여기 좀 잘 보시겠습니까? 이제 면을 두 개를 선택을 잡습니다. 익스트루드 옆에 여기 스피너 부분을 확장 이렇게 양수값을 줘서 두 개의 선이 거의 만나지도록 자, 요렇게요. 거의 만나지도록 익스트루드를 진행을 했어요. 그리고 요 선은 자, 여기 퍼스펙티브를 보면 면이 그대로 요 면을 삭제하겠습니다. 딜레이트해서 삭제를 하고요. 서브 셀렉트 버텍스 점에 가서 요 점들을 선택 잡은 걸 우리가 웰드를 주겠습니다. 웰드 옆에 셀렉티드에 값을 조금 올려서 셀렉티드 버튼을 눌렀더니 웰드 되는 걸 살펴볼 수 있죠. 자, 이제 프론트 뷰에서 얘를요 약간 둥그렇게 해주기 위해서 살짝 옆으로 빼주시고 레프트 뷰에서 스케일로 X축으로 살짝 줄여서 여기를 좁게 만들어 줬습니다. 터보 스무스를 진행해 보겠습니다. 이터레이션을 2로 주시고 값을 보시면 이렇게 완성된 형태의 머그펍을 살펴볼 수 있겠네요.